저희 매장 앞에 시범빵을 팔거든요. 그거만 사 먹어봤는데 왠지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모짜렐라 덩어리도 처분할 겸 이렇게 호떡 믹스 사서 시도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호떡 안에 들어갈 거라서 이거는 예쁘게 도마에서 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위로 합시다요. 제가 이거 모짜렐라 덩어리를 원래 카프레제 샐러드 해먹으려고 산 건데 제가 상상했던 거는 촉촉하고 말랑한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녹으면 살짝 피자 치즈처럼 얘가 좀 뗀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시범빵에 있는 그 치즈를 재현하면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안에 잘 버텨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거 반죽 믹스만 쓸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혹시 망치면은 요 안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던 호떡용 잼믹스 그냥 쓰겠습니다. 치즈가 실패하면 이걸로 할게요. 저 포크너도 오히려 향이 강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걸로 만들어볼게요. 반죽에 치즈 하나 심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러 하나 굽고 제대로 해볼게요. 엄청 조그맣게 샘플을 해본 건데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일단은 맛은 어떨지. 샘플이라 제가 치즈 조금 넣었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치즈 많이 많이 넣어볼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즈. 방금 테스트해본 거 보니까 반죽을 이 정도 잡고 치즈를 많이 많이 옆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쫀쫀하게 잘 마감을 해주고 여기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눌려주는데 뒤쪽으로 좀 가라고 살짝 눌러줄게요. 아이고 치즈가 샜다. 오, 엄청 잘 익었어요. 이 방식으로 지금 남은 반죽 전부 다 해줘 볼게요. 제가 아까 샘플로 만든 거를 차근차근 먹어보니까 약간 단맛이 있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거는 호떡 믹스도 조금 넣어볼게요. 일단 치즈를 깔고 안에 꿀믹스 살짝 넣을게요. 다 안 터져야 될 텐데. 이야. 마지막 몰랑이까지 끝. 호떡믹스 하나 가지고 6마리 몰랑이 나왔고요. 제가 안에 있는 꿀믹스를 안 써서 이만큼 남아있는데 요거 끓는 물로 살짝 개어가지고 시럽처럼 해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치즈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요리에 써먹을게요. 여기 올려놓고 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음식 사진 찍을 때 안을 알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단면을 같이 놓고 찍으면 더 좋더라고요. 맛이 좀 더 상상이 되는 느낌?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따끈따끈하고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치즈. 제가 몰랑이 와플 메이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와플 믹스나 핫케이크 믹스보다 호떡 믹스가 훨씬 맛있다고.
그 고르곤졸라 피자를 꿀에다 찍어 먹는 그 감성 있죠? 딱 그 맛입니다. 쫀득쫀득한 반죽이랑 쫄깃쫄깃한 치즈에다가 달콤한 꿀이 가미되고 견과류가 들어있네. 딱 그 맛. 안에 들어있는 꿀 믹스 끓는 물에다가 살짝 개어서 시럽처럼 만들어왔어요. 이게 단맛이 살짝 있는 게 더 맛있어요, 확실히. 치즈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거 다 이거 꿀 넣어서 만들 걸 잘못 만들었네. 들어간 치즈향은 똑같은데 치즈만 넣은 거는 안쪽에 뭉쳐있고 이 믹스랑 같이 넣은 거는 옆으로 쭉 퍼져가지고 골고루 속을 퍼뜨려서 먹기에도 이 방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치즈 넣으실 때 꼭 믹스도 같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먹기엔 너무 많아서 이 친구들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으면 될 것 같고 요거 설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호떡 믹스 요것도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쌀쌀한 시즌이 오다 보니까 저도 겨울 간식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넣어서 몰랑이 치즈 호떡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만들어 보시고 맛있다면 후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